자, 일단 어디부터 할 차례냐? 10쪽이네요. 삶과 수업 10쪽. Bet the balls in a bag. 쌤, 여기 저거 있잖아요. 예. 한 고양이 몰아서 거기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다고. 자, 그래서 선두 중 3과 본문입니다. 제목은 Vegetables in a bag. 그렇죠. 자루 속에 있는 채소들이죠. 자루 속 채소들. 예, 그래서 빈칸 채워서 일단 어디까지 할 거냐 하면은 하우스까지 가보겠습니다. Growing vegetables to yourself is good for your healthy Okay, 그래서 growing vegetables yourself죠. Growing vegetables yourself is good for a healthy life. Growing vegetables yourself is good for a healthy life. 뜻은 뭐겠어요?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growing vegetables 직접 네 스스로 채소 재배하는 것은 is good 어떻다? 좋다. 뭘 위해서? For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첫 문장에서 어떤 뒤에서 이어질 게 무엇이다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다? Growing vegetables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growing vegetables의 장점으로서 나온 게 뭐다? Good for healthy life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건강한 삶을 위해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it eases your mind. It eases EASES죠.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자, 장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 그쵸? 그래서, it eases your mind. 그것이 뭐 해준대요? 그것이 is 해준대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is. 진정시키다. 편하게 해주다. 엔 동사형이죠? 좀 이따가 얘 형용사형과 부사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형용사 형태와 그 다음에 부사 형태.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자, 그러니까 지금 helps you, it eases your mind. 뭐를 편안하게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죠. Your mind를 eases 해주고 and helps you to keep fit. 너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죠. 뭐 하도록? keep fit 하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at the same time의 뜻은? 동시에 그거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시켜준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또 it도 중요하죠. 그래서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그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거 보이시죠? helps you to keep fit. 그렇죠?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자, 이 문장 방금 했던 이 문장은 중요한 게좀 많이 들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짧진 않네요. is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help a to do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keep fit이라는 수고 보이죠? keep fit.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이라는 수고도 보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 however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여기 통째로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좋은 점을 쭉 얘기하고 있죠. 장점. 그렇죠? 뭐를 위해 좋은데? Good for a healthy life를 위해 좋은데 건강한 삶은 뭐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It is your mind 해주고 helps you keep fit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해주니까 참 좋겠죠.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이제 however의 뜻이 뭡니까?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접속 부사죠. 그렇죠? 이런 거 통째로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however. However, getting 그렇죠. Getting a piece of land죠.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is not easy in a city house. 그렇죠? However,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in a city life. 그래서 growing vegetables 하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Getting a piece of land 하는 것이 easy하다, easy하지 않다? easy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짜투리 땅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를 좀 심고 싶어 해갖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원을 막 내가 막 파는 것도 삽질 막 하고 상추 심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서 경비 아저씨가 와서 이봐 총가 이봐 학생 이봐 아저씨 뭐 하세요 이러겠죠. 그렇죠? 뭐 growing vegetables 하려고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왜 구해야 됩니까? 랜드가 왜 필요하죠? To grow vegetables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랜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죠.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대한 뭐를 제시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겠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그렇죠.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which are filled with soil. 그렇죠. 그래서 one good soluti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ne good solution은 뭐 하는 것이다? To use bags. 그렇죠. 뭘 사용하는 거야? 가방을 사용하는 거죠. 집에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bag의 뜻은 꼭 가방이 아니고 어떤 자루를 얘기하는 거죠. 자루. 그렇죠. 자루를 사용하는 것이다.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The problem. 이것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우리 자세하게 보겠죠. 그래서 the problem이 뭔지 쓰세요. 그러면 그 문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앞에서 더 프라블럼이 뭔지는 앞에 찾아보면 나오죠. 그렇죠? 더 프라블럼이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One good solution. 그 다음에 이 to는 to 부정사의 to입니까? 전치사의 to입니까? to 뒤에 하다가 왔습니까? to 뒤에 it이 왔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전치사죠. 전치사. 그렇죠? One good solution to it.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됐습니다.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수거처럼 익혀야 됩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to the problem.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자,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거? 그렇죠. Which are filled with. 그래서 끊어있기를 한다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죠. Bag은 bag인데 어떤 bag? Which are filled with soil.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보이죠? 그쵸?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되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 field은 이 field는 field의 몇 번째 녀석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쵸? Okay.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이시죠? 그쵸? To use bags which are filled with soil.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원래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쭉 가네요. 여기까지 계속 갑시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시작되네. 그 다음 부분 뭐? 푸트 하래죠. 그렇죠. 푸트 해라. 무엇을? office or bags를 어디다가? any place you want. 오, 그렇죠. any place you want. and 그리고 뭐 하래요? 그러니까 명령문 두 개가 접속사 뭐를 사용해서? and를 사용해서 지금 붙어 있는 형태죠. 뭐 하고 뭐 해라? put 하고 그리고 plant 하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를 두고 그리고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고 심어요. 뭘 두래요? A few soil bags를 어디다가? Any place you want. Any place you want.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Any place you want. 그리고 뭐 해라? Plant 해라. 무엇을 plant 하래요? Any vegetables를. Any vegetables는 any vegetables인데 어떤? You like.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Any place you want. Any vegetables you like.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is that easy. 자, is that easy 되게 짧죠? 근데 여기 있는 it도 중요하고 that도 중요해 보이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뭐니까? Vegetables in a bag. 자루 속에 담겨 있는 채소. 이런 얘기죠. 자루 속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은? Growing vegetables yourself 하는 것은? Good for your health. Good for a healthy life. 몸을 위해 좋다. 건강한 삶을 위해 좋다고. 그렇죠? 건강하게 되려면 몸 튼튼, 마음 튼튼이죠. 그렇죠? 모두 건강해야 되고, 바디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마인드도 건강해야 되니까 it eases 해준대죠. 그렇죠? 그것이 편안하게 되면 무엇을? Your mind, 마음을. And helps you to keep fit. 그렇죠? 네가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준다. Helps you to keep fit.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렇습니까? 하지만 growing vegetables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In a city에서 하는 것이 easy하다, easy하지 않다. 그렇죠? difficult 하죠. 어렵죠. 왜? 그래서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어디에서? In a city house. 도시에 있는 집에서는 getting a piece of land 하는 것이 is not easy. 쉽지가 않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얘기해줘야겠죠. 그래서 해결책에보다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뭘 사용하는 것이다? 자루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루는 자루인데 어떤 자루? 자루 which are filled with soil. soil이 뭐예요? 흙이죠. 흙이 담겨 있는 bags, 자루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Put up your soil bags 하래죠. Put up your soil bags. 몇 개의 흙이 들어있는 자루들을 놓으란 말이죠. 어디다가? Any place you want. Any place you want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어디라도. 맞습니다. 이거 무슨 문에 사용된 N입니까? 그렇죠. Not 있습니까, 여기? 묻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 N에 대해서 우리 또할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lace하고 you 사이에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이거 끊어읽기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렇죠? Any place인데 어떤 Any place? 네가 원하는 어느 곳에라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흙이 담긴 자루를 두세요. Put a few soil bags. 어디다가? Any place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라도 두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And plant.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어떤 채소라도 plant any vegetables you like. 그것은 이렇게도 쉽습니다. Is that easy?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죠? 이지를 꾸며주는 뭐? 부사. 됐습니다. 뜻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덥지 않다. 그렇게 덥지 않다. Hot. 그렇죠. It's not that hot. 그래서 이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very나 so로 바꿔 쓸수 있는 that이죠. 이 that은. It's so easy. It's very easy. It's that easy. 그렇게까지 그렇게 라는 뜻으로 그 다음 문법적으로 물어볼 거는 growing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growing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yourself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거 뭐가 보입니까 be good for 하고 be good at 이런 거 비교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또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자, 이 부분도 얘기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however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getting도 얘기하겠죠 그쵸?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not easy 한 단어도 뭐라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is like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o use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which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re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ill the width 도할 거고요 put a few 뒤에는 셀수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평소문에 사용된 any가 무슨 뜻이다 그 다음에 you하고 place 사이 you want하고 place 사이에 뭐가 생략됐느냐 and plant any vegetables you like 마찬가지 you like하고 vegetable 사이에 뭐가 생략됐느냐 it이 뭐 대신 왔느냐 이 얘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은 뭐였습니까?
Growing vegetables yourself is good for a healthy life. 그렇죠. 그러니까 growing vegetables yourself is good for a healthy life. 자, 그럼 growing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Growing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거죠.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동명사죠. 그렇죠. 재배하는 것. 채소를 네가 직접 재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주어 역할하고 있죠. 주어 역할하고 있는 동명사. 맞습니다. 직접 채소 재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It is good. 그 다음에 be good for가 뭡니까? be good for be good for 뭐뭐를 위해 be good at은 그렇죠 뭐뭐를 잘한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아니고 뭐뭐에 좋다 이롭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be good for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yourself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yourself는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얘가 제기적이다 강조적이다 그렇죠 강조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growing vegetables is good for a healthy life 한다고 해서 문장의 뜻이 크게 잘못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owing에 대한 얘기 하나 더 그러면 to grow 할 수 있나요? to grow vegetables yourself is good for a healthy life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둘 다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형구 명사적 용법도 마찬가지 뭐 할 수 있다? 주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o grow vegetables yourself 해도 되고요. growing vegetables yourself 해도 되고 되는데 근데 주어가 이렇게 긴 걸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합니까? 그렇죠. it is good for a healthy life to grow vegetables yourself 이렇게 더 많이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가주어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라 그러죠 It is good for a healthy life to grow vegetables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지금 이 문장 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f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life의 뜻은 삶이죠. 건강한 삶. So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이죠. 그러면 삶이란 뜻 이외에 또 무슨 뜻도 있나요? 네? 인생. 그렇죠. 인생이란 뜻도 있죠. 또? 네? 그래서 목숨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life and death는 뭐겠어요? life and death. 그렇죠. 삶과 죽음이죠. 이건. 그렇죠? 삶이란 뜻이죠. The body was cold and showed no sign of life. The body was cold and showed no signs of life. Okay. 누가 뭐 했대요? 몸이 차가웠고 그리고 뭐 했다? 그 어떤 징후죠. 그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 징후는 징후인데 어떤 징후? 무엇의 징후? 그렇죠. 이 life는 뭐겠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sign of life. 됐습니까? 여기선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몸은 차가웠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생명의 징후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The body was cold and showed no signs of life. 됐습니까? 자, life가 삶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floods caused a massive loss of life. 오케이. 홍수죠. 홍수가 뭐 했대요? 그렇죠. 일으켰단 말이죠. 홍수가 초래했다. 뭐를 초래했단 얘기일까요?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엄청난 손실. massive loss. 엄청난 손실. 뭐의? 오케이 그래서 life의 뜻은 뭐? 생명이죠 그러니까 대량 인명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A massive loss of life
The floods caused, 홍수가 일으켰습니다. A massive loss of life, 엄청난 인명 손실을 생명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예. 읽어볼까요? Is there intelligent life on other planets? So, is there intelligent life on other planets? 는뭔 소리겠어요? Intelligent, 지적인, 지식이 있는. 어디에? 다른 행성에 와요. 다른 행성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묻는 거니까 인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겠다? 다른 행성에 지적인 그렇죠. 생명체가 있습니까? 이 life의 뜻은 뭐? 생물이죠. 생물. 생명체. 지적인 생명체가 있습니까? Is there intelligent life? On other planets, 다른 행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나요? Life가 생명체란 뜻도 있죠. 목숨이란 위에 지금 두 개는 목숨이란 뜻이죠. A massive loss of life.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s lived here all his life. 뭔 소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평생 여기 살았다. 그럼 life의 뜻은 뭐? 그렇죠. 일생이죠. 일생. 그렇죠. 그의 일생 동안 all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 all his life. 일생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School life. 이거 뭔 뜻이에요? 학교에 사는 생명체인가? 생활이죠. 이건. 그렇죠. Life가 생활, 이란 뜻도 있죠, 그쵸? School life, 학교 생활.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Great holiday resort that is full of life. 그러니까 이것은 훌륭한 휴가 리조트다. 휴양시설을 리조트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훌륭한 휴가 때 오는 리조트입니다. 어떤 Full of life. 뭐로 가득 차 있는? Full of life. Life로 가득 채워진. 그럼 life의 뜻은? 그렇죠. 생기죠. 생기. 활력. 북적거리는 이 말입니다. 북적거리는. 생기가 있는. 생동감 있는. 이런 분위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Full of life. Full of death 분위기는. Full of sleepy. Sleepy head. 아, 학교 때문이군요. 스쿨 라이프 때문에 그거. 오케이. 그래서 라이프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왜 하죠? 오케이. 여기에 라이프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건강한 삶.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이프하고 같은 뜻인 것은 다른 뜻인 것은 문제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단문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단문 해석 능력을 키우려면 평상시에 중이면 중2 수준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묻고 답하겠습니다. What is good for a healthy life? Well, yourself is okay. What is it good for? What is it good for to grow better all yourself? What is it good for? What is it good for to grow better all yourself? A healthy life. 그렇습니다. 스스로 직접 채소를 키운 것은 무엇을 위해 줬냐고 내가 물었죠. What is it good for? 그것은 무엇을 위해 줬니? What is it good for? 뭐 하는 거? To grow vegetables yourself.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뭐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to keep fit at the same time였죠. It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일단 to keep만 되는 거 아니죠? 이거 둘 다 되죠. So it helps you to keep fit 되고 it helps you keep fit 되죠. 왜 그렇습니까? 중사역 동사니까 그렇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되죠. 됐습니까? 준사역 동사의 구조.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want나 advise나 tell이나 이런 녀석들 알죠? 이런 애들은 want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하지만 help나 누구나 make나 have나 let은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let it go 하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장의 전체적으로는 end를 end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겁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단어가 뭐냐? 생략 가능한 단어는 여기 있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to를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is와 easy, easily를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help가 아니고 helps를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keep 또는 keep 전부 다 뭐다? 부정사죠. 부정사가 명형부인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fit이 뜻이 많죠? 여기에 fit은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건강한이죠. 그렇죠. keep 어떤 상태죠?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다 keep fit.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외에 fit이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이란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는지.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의 뜻은? 동시에. 그렇죠. 그럼 동시에 라는 표현을 at the same time과 같은 말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의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채소 기르기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우리 파악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문장의 구조는 얘기했고요.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는지 그건 얘기해야 되겠죠. is은 뭐 대신 왔다? yourself. 됐습니까? isn't growing vegetables yourself가 뭐 해준다?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at the same time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채소 기르는 것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도와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저, ease의 뜻은? 진정시키다, 편안하게 해주다. 품사는 뭐? 동사죠. 그렇죠? easy의 뜻은 쉬운, 품사는 형용사죠. easily의 뜻은 쉽게, 품사는 부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파생어라 합니다. 파생어. 알겠습니다. is로부터 나왔습니다. is. 동사 is, easy, easily.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lps 해야 되는 이유, help하면 안 되고 helps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여기에 growing vegetables yourself in it 생각했으니까 it help가 아니고 당연히 it helps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네? 동명사적 용법입니까? 어? 형용사적 용법이다. 아니죠. 명사적 용법이죠. 네가 건강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네가 건강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명사도 용법입니다.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할 수 있는 건 뭐랑 뭐? 형용사랑 명사죠. 이런 거 배웠죠. 우리 보호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렇죠.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죠. 그 중에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이죠. 네가 건강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fit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뭐, keep fit. 뭘 유지, 어떤 상태 유지하다? 건강한 상태 유지하다.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응? 그렇죠. 알맞는, 딱 맞는,
적당한. 맞습니까? 또 무슨 뜻이 있나요? 맞춰놓다, 끼워넣다 이런 뜻도 있죠, 동사로서. 됐습니까? 이런 거왜 하나요? 아까 했던 거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죠? 정신 좀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t은 he is fit, 뭐예요? he is fit. 그럼 건강하다. This answer is fit. 그렇죠. fit. Can you, I can't find a piece to fit here. I can't find a piece. 나는 한 조각을 찾을 수가 없다. 조각은 조각인데 뭐 하기 위한? To fit here. 여기에 뭐 하기 위한? 끼워넣기 위한. 있습니까? 끼워넣다. 이런 뜻이 있다. 자, at the same time의 뜻은 뭐였죠? 동시에. 그럼 동시에란 뜻으로 쓸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죠? Simultaneously가 있죠. Simultaneously. 동시에. 다음에 at once. 이런 것도 있죠. 어? Simultaneously. 그쵸? 귀찮죠? 쓰기가. 그쵸? 네? 'Simultaneously, at once.'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The two guns fired almost simultaneously. The two guns fired almost simultaneously. 총두 자루가 거의 동시에 발사됐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At the same time, 그다음에 at once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문장은 무엇의 장점? Growing vegetables의 장점. Growing vegetables 하는 것은 뭐 해준다? Eases your mind and helps you to keep fit. 그렇죠. At the same time.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준다.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갈 접속부사가 뭐였더라? 그렇죠. However였죠. However. 나 뭐?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in a city lif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getting a piece of land의 뜻은 땅한 토막을 구하는 것.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동명사로서 문장에 무슨 어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죠.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To get. 맞죠? 그렇죠? 앞에 뭐 목적어로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아니죠. 전치사의 목적어면 투 부정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접속. 응? 접속부사 말고요. 아예 잘못 수업 왜 이래, 오늘? 한 놈은 졸고 앉아있고. 세영이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주어로 사용됐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to 부정사로 바꿔 써도 상관없고 무슨 어 하고 있습니까? 주어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 좋아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It is not easy to get a piece of land in a city house.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뭐 하는 것? To get a piece of land 하는 거. 어디에서? In a city life. 이렇게 하겠지요. 그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아까랑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부사 빈칸시험 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not easy에 대한 얘기 하겠지, 하고 싶대요. not easy. not eas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ard나
hard, 그다음에 difficult, 또 tough, 그렇죠? 챌린징, 전부 다 힘든 이란 뜻의 단어들이죠. Challenging, tough, difficult, hard. 'It is hard, it is challenging, it is tough to get a piece of land in a city house. 이렇게 이건 동명사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To grow vegetables 하기 위해서 we need to get a piece of land 하는데 to get a piece of land 하는 것이 it is not eas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부분입니다. 좀 기네요 문장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Filled with soil. So one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use bags which are filled with soil. Okay, 그래서 to 부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명형부. 부사적 용법이다. 명사용법이죠. 자로 사용하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서,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이거 따져보면 되겠죠? 명사용법으로서 하는 역할은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그렇죠. 보어죠, 보어. 왜 보어입니까? 것이다. 것이다죠. 것이다 됐을 때 그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고 했죠. 자루를 사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좋은 해결책은 자루를 사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보호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얘기는 using으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를 써도 된단 말이죠. 앞에 want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to가 있고요. 여기도 to가 있지만 전혀 다른 to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to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Solution to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 통째로 익히기.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여기 비워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한 얘기할 차례네요. 이 위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이건 뭐죠?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선행사가 backs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that이죠.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필드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채워진이죠. 채워진. 필드는 뭐로부터 왔어요? 필의 뜻이 뭐예요? 채우다죠. 채우다. 됐습니까? 그래서 필의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 채워진이 되는 거죠. 채워진. 뭐로 채워진? 흙으로 채워진. 됐습니다. 그래서 bags filled with soil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 is냐 are냐 왜 물어봤겠어? 선행사가 뭐니까? 복수니까 여기 is가 아니고 are 와야 된다는 거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뭐와 뭐의 눈치를 봐야 돼? 선행사의 수와 그 다음에 시제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R에 대한 얘기 했고요. R가 왜 와야 되고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느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뭐뭐로 채워진 좀 full of가 있죠. full of 그러니까 filled with 대신에 뭘 써야 된다? filled with 대신에
full of 써도 되고요. 또 뭐가 있나요? filled with 있고 또 뭐가 있나요? stuffed with 있죠. which are filled with soil, which are stuffed with soil. 뭐 stuff의 뜻도 채우다란 뜻이겠죠. 채우다, stuffed, 채워진. 그래서 여러분들 솜이 들어있는 동물 인형을 보고 stuffed animal이라고 해요. stuffed animal. 뭔가로 채워져 있는 동물이란 말이죠. stuffed animal.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프라블럼에 대한 얘기. 더 프라블럼 문제지만 더 프라블럼 이건 뭐다? Is that getting a piece of land is not easy in a city life.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분을 문제로 출제했던 더 프라블럼을 한글로 무슨 뜻인지 써라, 설명하라 이렇게 치고 나오죠. 더 프라블럼에 대한 문제도 밑줄 꺼놓고 그러면 뭐 도시 집에서는, 도시에 있는 집에서는 한 덩어리에, 한 조각에, 한 구획의 땅을 구하기가 어떻다는 어려움,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to be filled with. 어? 여기까지 생략을 못 한다고? 생략할 수 있지. be filled with은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 filled with은 뭐뭐로 채워진. 흙으로 채워진 주머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하려면 뭐 하는 게 어려운데? 뭐 하려면 뭐 하는 게 어려운데? to grow vegetables in a city는 getting a piece of land 하는 것이 그렇죠. not easy한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솔루션은 뭐다? to use bags which are filled with soil. 맞습니까? 툭으로 채워진 자루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용 파악 고맙고요. 팍 아는 게. 다음 문구입니다. 일단 쭉 채워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대요.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put a few soil bags any place you want and plant any vegetables you like it that easy. 그것은 그렇게까지 쉽습니다. It's that eas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ny place you want. any place하고 you 사이에 생겼던 말 any place where you want. which죠. 그렇죠? which입니까? where입니까? 아, place니까 where겠다. 그렇지? 자, 방법은 뭐?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는데 달고 가냐 안 달고 가냐죠. 그렇죠? 그럼 you want in the place야 the place야. 그렇죠? 달고 가야 안 달고 가요. 그 말은 관계 부사다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죠. 됐습니까? the place가 you want the place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 장소를 원한다. you want the place. 위치가 생겼던 거죠. 위치. Put a few soil bags any place which you want. And plant any vegetables which you like. 맞습니까? 왜 vegetables를 집어넣으면 you like the vegetables. 얘가 달고 가요? 안 달고 가요? 안 달고 like에 무슨 어야? like에. 목적어죠. 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 대 명사. 마찬가지 want 뒤에 want it이죠. want it. want라는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는 뭐다? 명사니까 관계 대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지. Could a few surpass any place which you want and plant any battles which you like? Is that easy? 자, 이 문장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어휘 난이도가 높다. 왜냐? 자, 정확한 해석에서 뭐를 놓아라? 몇 개의 흙 주머니를 놓아라. 어디다가? 네가 원하는 어느 장소라고. 이 any 무슨 부분에 사용됐다? 평소 부분에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네가 원하는 어느 장소에라도. 그래서 some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a few에 대한 얘기. a few와 a little 비교하겠죠? 그쵸? a few 뒤에는 쓸 수 있는데 복수형이 왔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왜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AND를 통해서 명령문 두 개가 뭐 된 거니까?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놓고 그리고 뭐 해라? 심어라죠. 그렇죠? 그래서 AND 뒤에 명령문으로 가야 돼. 명령문이니까 항상 원형이 명령문으로 심어라. 뭐를 심어라? 어떤 채소라도. 그러니까 어떤 채소는 심어라. 그러니까 어떤 채소는 심으세요? 보낸 any better box. 어떤 곳에든 두세요. Good. Any place. 아? Okay, is that easy? 그래서 그렇고요. 어퓨에 대한 얘기 뭐 여러분들 안 해도 다 알죠? 저 굳이 내가 뭐 이거 클릭해갖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긴 한데 여기 봅시다. 오케이, 뭐 다 알죠? 어퓨하고 a little 갖고 왔는데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인상이 좋죠. 안 찌푸리고 있죠. 그렇죠. I have a few friends가 뭔 뜻이야?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좀 있어. 그렇죠.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어줘. 근데 I have a few friends는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얘들은 표정이 안 좋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얘기합니다. few와 little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는 없지만 내 안에 뭐 있다? 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몇 명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a few friends like me. 그렇습니까? few friends like me가 아니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few friends like me. 그렇습니까? 뭐 하는지 알겠어요? 난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som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계속 해야 되나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선 몇 개를 그렸다. A few lines. 그는 선을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He drew a few lines. 아, 그런 거죠. 됐습니까? 또 거꾸로 얘기했어. 됐습니까? 긍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ny는 중요하다 했죠. 그렇죠? 여기 any는 어떤 곳에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ny vegetable 마찬가지 어떤 식물이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생략된 거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가 생략됐더라,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더라, 관계 대명사. 자, 여러분들 또 까먹었더라고. 왜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했습니다. 선행사를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달고 가나 안 달고 가나. 그렇습니까? You want the place. 너는 그 장소를 원해. You want the place. 너는 그 채소를 좋아해. You like the vegetable. 그렇습니까? 그냥 가죠. 목적어죠. 그 말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그 말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선행사가 place니까 that으로 되겠죠. 위치 또는 that이죠.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죠. 당연히 뭐니까 여기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지금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이 문장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도 마찬가지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략도 되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숨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채소라도, 네가 원하는 어느 장소에라도. 그니까 그 다음에 it's that easy 할 때 it은 뭐 대시봤습니까?
뭐, 이 문장 다? 아니죠. is, 못 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석이 뭐야? 그것은 그렇게 쉬워. 뭐는 그렇게 쉽다니까. plants and. 그렇죠. growing vegetables. 자, 그것은 이렇게 쉽다 그랬잖아. 뭐 하는 게 이렇게 쉽다 그랬냐? 채소 기르는 것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였는데? Getting a piece of land 하는 게 어려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를 제시했어요? Solution, what the problem to the problem. 그렇죠. 그 해결책은 뭐야? To use bags which are filled with soil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루션 제시했으니까 이제는 difficult 해졌어, easy 해졌어. 지금 easy 해졌단 말이야. 자, 이 that에 대해서 벌써 얘기했죠. 뭐 하는 놈이다? 자, 뜻이 뭐다? 그렇게까지. 어찌 이지? 그렇게 이지. 바꿔쓸 수 있는 건 뭐나 또나 베리다. 그걸 생략할 수 없다. 법 만드는 that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place하고 plant도 우리가 또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place의 뜻은? 장소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 place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놓다, 두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ut 자리에 뭘 써도 돼? place를 써도 된단 말이야. place a few soil bags any place.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자, 이제 place가 장소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놓다, 두다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인 plant의 뜻은 심다죠. 근데 무슨 뜻도 있습니까? 식물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다의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place와 plant라는 다의어. 자, 흙주머니를 어떻게 한 다음 어떻게 해라? 흙주머니를 네가 원하는 어디에라도 부어라. 그렇죠? put any place you want. which you want, that you want. 그런 다음 뭐 해라? plant any vegetables you like. that you like. 알아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소제목이라 하죠. 이거 스몰 타이틀. 스몰 타이틀이 뭐죠? Grows in a bag of soil.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다? 지금부터 무슨 문이다? 설명문이 되는 거. 이 글 전체에도 설명문이지만, 됐습니다. 어떤 뭐를 설명합니까? 그렇죠. 절차 말하기죠. 절차 단계 말하기죠. 됐습니까? 이거 반갑죠 이거. 그렇죠. How to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됐습니다. 그래서 you need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준비물 설명하는 거고. 그렇죠. You need a knife. 그렇죠. You need a knife, bags of soil, and seeds or young plant. 그렇죠. 준비물은 뭐? 첫 번째 뭐? 칼. 그 다음에 뭐? 흙자루. 그렇죠. 또 뭐? 씨앗 또는 묘목. 그렇습니까? 여기에 plant의 뜻은? 그렇죠. 식물이죠. 그렇습니까? 어린 식물이 묘목이죠. 묘목이 뭐예요?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렇죠. 어린 식물이 묘목이죠. 그러니까 준비물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느냐. 뭐 이거 명사적 문법으로서 얘랑 붙어서 뭐 하고 있다? 보호 역할하고 있다. 뭐 관계대명사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R가 온 이유. 그렇죠? R가 온 이유 얘기하고 있죠. 선행사 복수고요. 그러니까 네, put 이 부분이고 여기 생략된 것들 얘기하고 있네요.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었다. That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That의 다양한 의미. That was my ball. That ball is mine. 이 좀 둘 다 공통점은 손가락질 하는데 얘는 것이고 얘는 어떤 공, 저 공. 그래서 얘는 지시 형용사,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문에 사용된 거죠. I can't walk that far. 나는 그렇게 멀리 걸어갈 수는 없어.
그다음에 뭐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 어떠시? 그다음에 이거 뭐 이거보다 먼저 배운 게 있죠. 그렇죠? 이 사이에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겉 만드는 데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 배운 거죠. 이제 준비물 얘기했으면 준비물 뭐였더라? Knife, the soil, bags of soil, seeds, or young plants. Young plants. Okay, 이제 스텝이 나옵니다, 절차. 그래서 첫 단계 뭐? First, place도 되고, put도 되고, 뭐도 되고, lay도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Place a bag of soil. Put a bag of soil. Lay a bag of soil. 어디다가? On the ground. 첫 단계네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Make small holes in the top of the head. 또는 on the 헤드고요. The top of the bag. On the top of the bag. In the top of the bag. First, place a bag of soil on the ground. Make small holes on top of the bag. 됐습니까? 자,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이 짓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라? Lay a bag of soil on the ground 해라. 두 번째, make small holes on top of the bag.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프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나이프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백업 소일이다. 준비물. 맞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할 때 필요한 건 백업 소일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Then turn the bag. 그렇죠. Upside down. Turn the bag upside down. So the holes are on the bottom. 아, 오우. 이거 아직 안 배운 건데 은근슬쩍 나와버렸네. 그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으니까. So the holes are on the bottom. Turn the bag upside down. So the holes are on the bottom. 됐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까는 어디 있었어? 홀이 탑에 있었죠? 근데 뭐 했으니까 turn the bag upside down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버려? 탑이 아니고 bottom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Okay. Turn the bag upside down so the holes are on the bottom.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 next. Next cut. A few axes in the new top. Cut a few axes in the new top. Okay, 이거 할 때 필요한 건 뭐? 또 나이프가 또 필요하죠. Cut a few axes in the new top.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개 만드는데 칼질 몇 번 해야 될까? 두 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찔러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 찌를 때 다 해봤잖아. 아닌가? 한 번 찌르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계 After that, plant each vegetable seed or young plant in each X. 아, 오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나봐요. 여기까지 했어 지금. After that, plant each vegetable seed or young plant in each egg. 몇 개당 몇 개? X 한 개당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X 하나당 하나씩 심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Finally, water the vegetables. 네요, until이네요. Until the water comes out of, comes out of the holes on the bottom. Finally, water the vegetables until the water comes out of the holes on the bottom. 자, 지금까지
뭐 하는 방법? How to plant better mold. 어디다가? In a bag of soil. 하는 절차였죠. Finally, water the vegetables until the water comes out of the holes on the bottom. Hey,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물이 있어요. How to grow? 반갑죠? How to grow vegetables? 어디다가? In a bag of soil. 준비물. 준비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딩 아이템. 리딩 아이템. 리딩 아이템. Prepar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Light, bags of soil, single young plant. 쉽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좀 이따 이, 요무법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쵸? 자. 첫 단계는 place, put, lay 해라 말고 무엇을? A bag of soil on the ground, make small holes in the top of the bag, on the top of the bag.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와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make small holes in the top of the bag 했는데 이거 왜 하는지 이제 알고 이거 왜 했어요? Make more hole. 여기다가 심는 거죠. 아, 씨앗을. 여기다 씨앗을 심는 거죠, 그쵸? 씨앗 넣으려고. 씨앗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쵸? 아, 흙 좀 파내려고. 흙 좀 파내려고. 자, 이 구멍은 뭐 하는 구멍이다? 물 빠진 구멍이죠. 오. 자, 뭐야, 위에다가 구멍 조금 뒤집었잖아. 방금 말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다? 물 빠진 구멍이란 말이죠, 이거. 됐습니다. 이거 안 만들면 안에서 다 썩잖아요. 네. 그렇죠. 물 빠진 구멍 만든 거죠. 됐습니다. 이거 왜 했는지 알겠죠? 네. 그런 다음, turn the bag upside down. 뒤집잖아. 그렇죠? 뒤집고 나서, 뭐 써도 the holes around the bottom. 아까 만들었던 구멍이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단 말이죠. 됐습니다. 내용 파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next cut a few X's. X 발음은 X's죠. 점 찍고 S는 왜 했습니까? 이거 구멍이 X의 몇 개의 X의를 만들라고? X의 무슨 형이야 이거? X의 a few 뒤에는 셀 수? 아, 제일 무슨 형이에요? 그래서 X의 무슨 형이야 이게 지금? 복수형이죠 이거. 됐습니다. X들이죠 이거. X들. 나 몇 개의 X 모양들을 잘라라. 그러면 뉴탑. When 뉴탑이라고 했습니까? When 뉴탑. 뭐 했습니까? 뒤집었습니다.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했습니까? 아까 발음이었는데 뉴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X는 뭐하기용 X입니까? 씨앗. 그렇죠. 씨앗이나 영 플랜트를 뭐하기 위한? 심기 위한 그 구멍이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After that,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심잖아요. 심어라. It's vegetable seed, 나는 네가 seed를 준비했으면 seed를 plant, 뭐, plant 하고 만약에 뭘 준비했으면 young plant. 그렇죠. 이거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렇죠. each하고 every는 공통적인 문법적 규칙이 있죠. 그렇죠?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고 반드시 단수 치고 한다는 거 알죠? 이치도 똑같습니다. 이치 뒤에 복수 오면 안 돼. 여기 X 달려있으면 안 돼. 여기다가. 아? 그러니까 몇 개당, X 한 개당 몇 개씩 심어라? 한 개씩 심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Finally, 마지막 단계 뭐 하기? 물 주기죠. Vegetables until 뭐 할 때까지 the water comes out of the holes on the bottom.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발음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 얘기할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how to grow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별로 단계를 쭉 얘기하고 단계를 안 얘기했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뭐 이런 단어들 높다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 뭐 then이나 next나 after 대신에 다 비슷한 단어들 쭉 보이고 그쵸? first, then, next, after that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런다? Finally 라고 얘기한다. 이거 시험 문제는 뒤죽박죽 해놓고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해주고 짚고 엑스 만들고 심고 물 주고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 단계가.
그다음에 뭐 어퓨 뒤에 뭐 그 얘기도 나올 거고. 아 참. 요거 여기 뭐가 생산됐는데요. 어? 어떻게 알았어? 빨리 안 가셨는데. 간단하게 다 되고. 아, 미리 뭐 미리 그게 플랜트 단수 단수 얘기 그 단수 단수 여기 점집에서 만든 단수 아닙니까? Every each day 단수 워러의 다양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하겠죠? 누가 뭐뭐 할 때까지 영역은 안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그래서 채소 재배하는 방법 그렇죠. How to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투부정사죠. 명형부. 자, 이거는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한꺼번에 가르쳤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명형부 중에 뭐겠어, 당연히? 당연히 명사적이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무슨 용법이다? 명사용법이다. 나는 모른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방법? 재배하는 방법. 됐습니까? 채소를 얻다가 흙주머니 안에다가 채소 재배하는 방법. 명사용법이고요. 자, 이제 이 얘기 할 차례죠. 다른 표현 방법을. 그렇죠. How I 또는 상대방한테 가르쳐주니까 How you should 그렇죠. How you should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배웠더라. 그러면서 배웠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길래 이걸 얘기해주는 거야. How should I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라고 물었겠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How should I grow? 그렇죠? 그럼 네가 키우는 방법? How you should grow? 이거 어디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뭐 하는 방법?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하는 뭐?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준비물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you need 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을 해볼까요? You need a knife, a bag of soil, and seeds or young plants. 자, 여기는 a bag이 아니고 bags of 참 세 개는 bags of soil and seeds or young plants. 자, 여기서는 단위명사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단위명사. 그니까, 흙한 주머니. A bag of soil.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soil의 같은 말. 여기 soil의 뜻은 흙이죠. 그럼 흙이란 뜻의 다른 말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How to grow vegetables in a bag of soil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뭐 준비물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준비물 이 문장만 보면 준비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a loaf of부터 보겠습니다. A loaf of의 뜻은 그렇죠. 그럼 a loaf of로 주로 쓰이는 표현은 a loaf of bread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빵 한 덩어리. 그럼 빵 두 덩어리는 뭐죠? Two, 그렇죠.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a piece of로 주로 쓰인 건 뭐가 있나요?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그렇죠. A piece of paper. 그렇죠. 맞습니까? A piece of advice.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a bar of로 주로 쓰이는 건. So. A bar of soap. Soap가 뭐야? 그렇죠. 비누 한 덩어리, a bar of soap. 예, bar는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 b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ar of soap 이렇게 많이 씁니다.
비누한 덩어리 about the soul. 비누한 게 about the soul. 그 다음에 a sheet of, a sheet of, sheet of, sheet of, sheet. 장이죠, 장. 그렇죠. 그럼 a sheet of 쓰이는 건? A sheet of paper, a sheet of cloth. 그렇습니다. cloth가 뭐예요, cloth? 이건 cloth고요. cloth가 뭐예요, cloth? cloth. 천이죠, 천. 옷감. 천 한 조각, a sheet of cloth. a sheet of paper. 그니까? 그 다음에 a glass of, 주로 쓰이는 건? water. a glass of water. a glass of coffee는 어때? 네. 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손대이니까. 그래서 아. glass는 어떻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cup은 어떻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에 담아먹는 건 주로 어떤 것들? 그렇죠. 뜨거운 뭐 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컵에 담아먹죠. 얘들은 컵하고 글래스를 구분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밀크는? 밀크요? 어, a glass of milk야, a cup of milk야. A cup, 두 단위요. A glass of milk, 됐습니다. A glass of milk, 됐습니다. A glass of milk. 주스는? A glass of juice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지? 아, 어, 와인은? 와인은 다른 곳이. 와인은? 다른 곳이. 와인 한 잔. A glass of wine이죠. 그렇죠? 와인 한 병은? A bottle of wine. 맥주 한 잔은? A glass of beer. 맞습니다. 소주 한 잔은? A glass of 소주. 알코올. 예.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한다는 거. 단위 명사들과 뒤에 붙는 명사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oil 뜻이 뭐고 흙이고 같은 말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ground. ground는 좀 여기 쓰기 좀 어색한데. dirt 흙이죠. 뭐 earth 지구 말고 흙이란 뜻이 있고 a bag of dirt, a bag of earth, a bag of soil. 다 다른 데서 쓰는. ground는 뭐랄까 명령어. 일단 어떤 장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재료의 느낌이 아니고. 글쎄.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한 건지 했고요. 내용 파악 묻고 답하기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일단 핑크한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뭐? First, lay a bag of soil 어디다가? On the ground. 그 다음에 make small holes in the top of the bag. 오케이. 그래서 lay. 자, lay 나왔으니까 lie도 얘기하죠. 일단 lay의 뜻은 놓다, 두다. 그럼 같은 말은 put 또 place도 있다 했죠. 놓다, 두다. Place a bag of soil. Put a bag of soil. Lay a bag of soil.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지금부터 절차가 나온다 했으니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은 무엇을 하기 위해 공유했는지 절차를 모두 읽으면 파악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단어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lay가 뭐하다, 놓다, 두다죠. 또는 알을 놔타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을 놔타, 어떤 물건을 놓다, 두다. 그러면 여기 3단 변신에 대한 얘기네요. lay의 3단 변신은? lay, laid, 그렇죠. lay, laid, laid죠. lay, laid, laid. 그 lay하고 lie는 왜 자꾸 같이 자꾸 설명하지? 비슷한 어떤 점? 이 li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눕다라는 뜻이 있죠. 눕다, 눕다. 그러니까 눕다는 자동사고 뭔가를 놓다, 두다, 눕히다는 타동사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랑 같은 관계냐면 raise하고 rise의 관계죠. 뭐
그래서 raise 뭐 하다? 올리다, 들다, 키우다, 기르다 이런 뜻이죠. rise는 올라가다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lay 같은 거죠?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lay하고 같은 격이야? 자, lay는 노타였죠, 노타. 노타. 저 lie는 뭐하다? 눕다였죠, 눕다. 그럼 무엇 무엇을 눕다야, 무엇 무엇을 노타야. 그럼 무엇 무엇을 올리다야, 무엇 무엇을 올라가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같은 거야? 얘가 lay 같은 거고, 얘가 뭐 같은 거야? lie 같은 거고. 얘들이 무슨 동사? 타동사. 얘들이 무슨 동사? 타동사. 이해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면 lie의 3단 변신. 눕다란 뜻일 때는 lie. 아, 거짓말하다 할 땐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할 땐 규칙 변화 lie, lied, lied. 근데 lie가 눕다 할 때는 lie, lie, lay, lain. 다 알겠어요? 야, 지금 뭐 설명한 거냐? lay는 노타야, lie는 눕다야. 그때 뜻은 뭐야? 눕다야. 이게 눕다잖아. 과거형이니까 누웠다. 얘에 대해서 얘 뜻이 뭔지 물어봤어. 얘가 눕다니까 얘 과거니까 누웠다.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생겼죠. 재수없게. 괜찮아.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가 노타일 수도 있고 누웠었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레이가 노타 두다니까 뭐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노타 두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P로 시작하는 put, place. Or place 이런 것들이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make small holes 했죠. 이 구멍은 물 빠진 구멍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일단 pick on then. Turn the bag upside down so that the holes are on the bottom. 됐습니다. 뒤가 아니고 바닥이죠. 백이 아니고. 됐습니다. BOTTON. 자, 일단 이 부분 아직 등장할 시기가 아닌데 등장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해석하면 그런 다음 그 주머니를 뭐해라? 거꾸로 뒤집어라. 그 구멍들이 바닥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다. 자, 이거는 so that은 so that인데 이 so that하고는 달라. 됐습니까? 이 so that은 It was so hot that I 뭐 turned on 할게. I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땠었다? 매우 더웠었다. 해석은 뭐? 그래서 나는 에어컨을 켰다. So blah blah that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거고요.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야. 누가 뭐뭐 하기 위해서 구멍들이 바닥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 자루를 거꾸로 뭐하세요? 뒤집으세요. 내가 재영이한테 야! 뒤집어 그랬어. 재영이 왜 뒤집어요? 이랬죠. 그렇죠. 왜 뒤집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할까? So that the holes are on the 말은 구멍들이 어디로 가게 하, 어디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should I turn the bag upside down? 이라고 묻겠죠. Why should I turn the bag upside down? 왜 뒤집어야 되는데? So that 주어 동사라는 거 아직 나올 때는 안 됐는데 그냥 슬쩍 나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냥 쏘면 여기 뭐고 원인과 결과죠. 원래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여기에 쉼표가 있겠죠. 그렇죠? 쉼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가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소는 뭐랑 다르냐? I caught a cold. So I didn't go to school 할 때 so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난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갔습니다. 할 때 so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 하게 하려고 바닥 구멍들이 바닥에 가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읽으세요. 다음 A를 뒤집다라는 표현 뭐다? Turn A upside down. 됐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 설명했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통째로 알아두면 서술형에 좋을 만한 표현은 upside down. 그렇죠. 뭐 upside down이라든지 그 다음에 on the bottom. 바닥에 on the bottom. 됐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뭘 써야 됩니까? 나이프 써야죠. 나이프로 당연히 뭐 하겠어요? 나이프로 cut a few axes in the new top. 뒤집었으니까 아까 발음이었던 new top에다가 cut a few axes in the new top. 새로운 윗부분에다가 몇 개의 X 형태를 칼로 잘라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new top이라고 해야지? 아까 뭐 했으니까? turn upside down. 뒤집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X는 좀 이따가 왜 하라고 한 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X는 뭐 하기 위한 X? 씨앗이나 묘목을 심기 위한 X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라는 표현이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after that 심으란 얘기겠죠? 그래서 심어라 plant each vegetable seed or young plant in the in each x x 들 하면 안 되겠죠?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뭐? 단수. 그래서 each에 대한 얘기 하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each vegetable seeds 하면 안 되고 young plant 하면 안 됩니다. each하고 누구하고 문법이 똑같다? every하고 같은 문법.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다? 복수도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단계입니까? 마지막 단계잖아.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단계니까 그래서 뭐라 하면서 시작합니까? 그렇죠. Finally.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What are the vegetables? 그렇죠. Until the water comes out of a hose on the bottom.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until the water will come 하고 until the water comes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이유가 뭐죠? 왜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왜 시켰죠? water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 부분이 궁금하면 내가 뭐라고 물을 것 같아?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채소에다가 뭐 해라? 물을 주세요 했죠? 그쵸? 뭐 언제까지 물을 주세요? 물이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나올 때까지 물을 주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 우리말로 생각해봐. 야, 이게 왜 물 좀 줘, 물. 물 좀 줘. 내가 갈라 그래. 나한테 뭐라고 물 보내. 언제까지 물을 주게 할 거야? 이랬죠. 그쵸? 선생님, 언제까지 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묻겠지. 그쵸? 뭐? 물어본다고? 언제까지? 라고 묻겠죠. 그쵸? 그럼 영어로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죠. Until when. 슬슬 뭐 생각나지 않아요? 네. 응? Until,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무사절엔 보리단물이 없이, 위에 쓰지 마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한 거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왜 고르라고 시켰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워러에 대해서 하겠죠. 뭔 얘기하겠어? 워러가 다양한 뜻이 있다. 여기서는 뭐 하다? 우주가. 그 외에? 우주체와. 그쵸. 그렇죠. 수채화, 물. 그쵸. 그 다음에 my mouth is watering. My mouth is watering. 건조한, 건조한. 내 입에서 침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The food looks delicious. My mouth is watering. 아, water, 뭐 하다? 침이 나오다. 그러면 이건 쉽죠. My, her eyes are watering.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Water, 몸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water란 말이야. 됐습니다. 언틸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뭐 언틸은 알겠죠. 그렇죠? 언틸 뒤에는 주어 동사죠. 그래서 언틸 주어 놓고 언틸은 접속사로 쓰이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water comes out. 됐습니까? Until the water comes out. water가 comes out 할 때까지. 오케이. 구멍 밖으로 out of the house. 됐습니다. 뭐뭐 밖으로 할 땐 out of. 그럼 반대말은 뭐? out of의 반대말 뭐뭐 안으로 into 되겠죠. 그 아로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는 건 인투고 나오는 건 아로인데 들어가서 나오는 건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인투 아로 인투 아로 그렇게 길게? 들어가고 동시에 나와버리면 뭐 하는 거야 이거? 통과하는 거잖아. pass pass 동사? through through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그래서 through를 영형사전 찾아보면 into and into and out of 가 through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문장은 짧죠. 빈칸도 없고요. 가볼까요? Now, with time, water and some sunshine, you can look forward to getting the freshest vegetables from the garden you made. 한 문장이네요. 어? 일단 이제 다 이제 물 주기까지 다 했죠. 그렇죠. 이제는 뭐랑 뭐랑 뭐가 있으면 시간과 물과 약간의 햇빛이 있으면 뭐 할 때 필요한 것들 뭔가 뭐 하기 위해 식물이 그렇죠. grow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거 뭐 시간과 물과 햇빛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뭐 영양분도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은 누가 공급해 줍니까? 우리 그렇죠. 뿌리가 여기서 구급해서 흡수하죠. 그렇죠. 여기 영양소는 누가 공급한다? 아, 잎이 영양소 공급합니까? 소일이죠. 아. 소일은 다 있잖아. 그렇죠? 소일이 있으니까 소일의 영양소 뉴트리언츠가 있으니까 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그냥 말라 죽이지 말고 그렇습니까? 지하실 같은 데 쳐넣어놓지 말고 그렇습니까? 누가 지하실에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 라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갑죠? 박수 보세요. 그렇죠? You can look forward to 얘도 반갑죠? 네. 그렇죠? 얘도 반갑죠? 그렇죠. 지금 저 레이 틀렸다고 이거? 아니 지금 정말 못 지금 틀렸어. 그다음에 이거 더 더 왜 왔죠? 반갑죠? 네. 와. 그 다음에 The Garden You Made 반갑죠? The Garden You Made가 뭔 뜻인데요? 누가 만든 그 장터 반갑잖아요. 그렇죠. 반가운 데가 많네요. 자, 이 부분은 짧지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는 뭐 해도 된다? 기대해도 된단 말이죠. 뭐 하기를? 얻기를 뭐 가장 신선한 채소. 채소는 채소인데 어떤 네가 만든 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뭐 없어졌죠. 다 알겠죠? 뭔 얘기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전부 다 여기 비워놓고 뭐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전체 다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왜 which이 필요하다? 뭐랑 뭐랑 뭐를 사용하여란 뜻이죠. 뭐가 있으면 뭐 이런 뜻이죠. 시간과 그리고 물을 사용하고서 약간의 햇빛이 있은 경우에 너는 고대해도 돼. You can look forward to getting. 자, 그 다음에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Now. 그렇죠. Now. Some sunshine. You can look. 그렇죠. Forward to getting the freshest vegetables. 그렇죠. From the garden. 자, 예를 넣어보면 you made in the garden이야. You made at the garden이야. You made the garden이야. You made at the garden? In the garden? The garden? You made the garden이죠. 달고가 안 달고가? 그 말은 내가 뭐로써 가는 거야? 명사로써 가죠. 뭔가 관계 맺어주는 대 명사 위치. 그러니까 the garden you made. 네가 만들었던 정원으로서. 자, 여기에 garden은 진짜 정원이죠. 밭이죠. 이 garden은 이 garden을 풀면 뭐 of 뭐야? 이 garden은 진짜 garden입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garden 하면 떠오르는 그런 garden인가요? 그래서 그 garden 풀면 뭐 of 뭐? 뭐 이 garden 여러분들이 만든 garden이 지금 어떻게 생긴 겁니까? 문장처럼 생겼죠. 그쵸?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쵸? 이 가든은 뭐? 뭐 of 뭐? Soil of Bags of soil. 아! 그쵸? 여러분이 만든 가든은 어떤 형태다? Bags of soil. From the bags of soil which you made. 만들었잖아. 네.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었냐? 그렇죠. 뭐야? Make small holes in the top of the bag. 그리고 in the water turn the bag upside down and cut some X's in the new top.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plant each vegetable seed or young plant in each X. 점 없는 S. S 점목과 S 없는. 다음에 water. water. Water the vegetables until the water comes out of the holes on the bottom. 그니까? 이렇게는 만들었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가을을 만든 거죠. 그니까? 생략된 말, which죠. which 또는 garden이니까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hich이라는 전치사. 그렇습니다. 뭐를 사용하여, 뭐를 가지고서 which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필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물과 햇빛과 토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또 보이고 또 뭐도 보입니까? 미타임 which you made. 자, 그래서 look forward to 하고 wait impatiently for 하고 같죠? 그렇죠? Wait impatiently for 하고 뭐하고 갔다? Look forward to 하고 갔단 말이죠. impatiently 하고 뭐하고 또 같은 말이고? Eagerly 하고 갔죠. Wait 뭐한대요? Impatiently 어찌? 참을성 없이. Eagerly 어찌? 열망하여. 보여줘야 되겠네요. 뭐래? 왜? 아니요, 보여준다고. 뭐가 자꾸 안 돼? impatient가 보이네요. 형용사로서. im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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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ait impatient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eagerly. 간절히
됐습니다. Eag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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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Wait eagerly for. Wait impatiently for. 하고 갔고요. 또 같은 말은? 같은 말이죠. Long for. 그쵸? Long for. 올라가고 long, 긴 말고 뭐하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다. Long for. 네, 동조. Anticipate, eagerly가 있고 anticipate, anticipate 뭐하다? 기다리다. 그렇죠, 기다리다. 애타게 기다리다. 안 돼요. 또 나옵니다. Anticipate. 예상하다, 예측하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We eagerly anticipated the day we would leave school. 졸업할 날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an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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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잠깐 보여줄래? 간절히도 간절히 기다리다. 그다음에 be eager to do가 있죠. Be eager to. I am eager to meet her. 이건 to는 to 부정사의 to입니다.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I am eager, we, 뭐, you can be eager to get 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You can be eager to get.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Be eager for, 네, be eager for getting 하겠죠. Be eager for getting. 계속 보이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eager가 보이는 eager, eagerly 애타게 eagerly look forward to 같은 말도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gett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getting은 look forward to, to가 전치사의 to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다. 됐습니다. 전치사가 뒤에 동사를 갖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 How about meeting 하는 거하고 똑같죠. 만나는 것 어때? About 전치사, to도 여기 있는 to도 전치사. 그래서 얘를 get으로 해놔서 You can look forward to get 해놓고 만약 틀린 얘는 많이 내겠죠. 그렇죠? 단골 출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advantage가 뭐죠? advantage 개 어드밴티지 맞아, 테니스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테니스 할 때도 테니스 할 때 테니스 규칙 잘 모르죠. 일단 스코어를 어떻게 스포. 일단 0대 0으로 시작해서 먼저 한 점 난 사람이 몇 점 따요? 3점 12점 15점을 따요. 그래서 나오네요. 자, 테니스 스코어는 0 15, 30, 40, 그 다음에 40보다 한 점 졌다면 그 사람이 그 세트를 가져갑니다. 예. 세트. 그리고 테니스에서 0점을 0이라고 안 하고 러브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해요. 0이라고 안 그러고 러브라고 그러죠. L-O-V-E, love. 그래서 15대 0을 15 love라고 해요. 15 love.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쭈쭈쭈쭈 하다가 둘이 40-40가 됐어. 네. 그러면 듀스가 되죠. 듀스가 됐을 때 누군가가 했어. 해서 이겼어.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세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따는 거야? 그때부터 어드밴티지를 따는 거야. 그렇죠? 어드밴티지 딴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득점을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상대 내가 어드밴티지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이번엔 이겼어. 그럼 다시 또 타이. 다시 듀스가 되고
연달아 두번 득점해야지 어드밴티지 하고 나서 세트를 가져가는 거야. 좋습니다. 그다음 얘는 어떻게 했고? Frighten이죠? Frighten이 뭐죠? 놀래키다, 무섭게 만들다, frighten. 겁주다죠, 겁주다. 그럼 frighten, 여기다 ing 붙여서 frightening night 합니다. frightening night. 놀라워. 고함. 그렇죠. 무시무시한 밤이죠. frightening night. 그렇죠? frightening night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영화 장르는? 그렇죠. 호러물이죠. 그렇습니까? frighten. 그 다음에 is, easy, easily with ease를 알아야 된대요. ease 뭐였더라? 편안하게 하다. 그렇죠? 네? 그게 그거죠. 그렇죠? make something comfortable 이죠. make something comfortable. 그렇죠? 맞습니까? comfortable 뭔 뜻이었더라? 편안한. 그렇죠. 아? 근데 명사도 돼요. 명사로서의 뜻은? 쉬움이겠죠. 쉬움. 쉬움, 쉬운, 쉽게. with ease는 뭔가? with ease. 너무 없이 쉽게.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이죠. 쉽게. 그러니까 I can solve it with ease. 난 그걸 어찌 풀 수 있다? with ease. 쉽게 풀 수 있다. 거꾸로 뭐 얘기했고, nervous는 뭐? nervous. 긴장돼. peaceful. 평화로운 sheet 한 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렇죠. 이거 잘하네. 이렇게 하여 3과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뭐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를? 집에 뭐? 가면 되잖아. 아, 무슨 문제야? 안 돼. 에서 주지 말라고 주고 에서 아 맞네. 아 어떻게 알아요? 쓰란 얘기 아니야. 자기 주도적으로 아 할 수 있으면 한 장만 쓰게 해주세요. 오늘? 네. 오늘요? 네. 쌤 좀 얼얼. 아 그거 그렇고 이거 지금 수업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만들어 드린 자료고요. 쌤 문제 언제 가요? 어? 저 언제 가요? 뭘 언제 가? 아 지금 못 가는 거야? 에이 설마 이거 아니지. 아예 막 완전 정신없이 막 하고 있어. 와 정가시오. 와 민규 욕쓴다. 뭐 어제 오늘 일이. 민규 쓴스럽게 욕쓴다. I'm sorry. 거의 뭐 영 대부분 stay off my own